카페 만드는데 100억 들여서 SNS 플레이스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비용으로 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영민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간계획 전문가 근로서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많은 사장님들께서 내 매장도 단결 못지않은 SNS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가 메일도 주시고 질문도 주시는데요. 강연 자리에서 SNS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저만의 비법, 가령 카페 만드는데 100억 들여서 SNS 핫플레이스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비용으로 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만든 매장 중에서 SNS상에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는 공간을 만든다고 엄청난 돈을 들였겠구나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매장의 컨텐츠나 색깔에 따라서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민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비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Q&A를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해주셔도 되지만 현재 매장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퍼스널한 질문이라도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거고 시간이 모자라서 강단에서 만약에 못 드릴 경우에 대기실에서라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만약에 가져오시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 강연 듣고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저 같아도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단 1시간의 청취만으로도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세미나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